올라가니? 올라가나? 야, 아니 생각을 해봐봐. 오른손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왼쪽에 내려가니? 어? 그러네. 너무 당황스럽게 그럴 거야? 오늘은 이 골프채 중에 가장 큰 드라이버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습은 하셨습니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얘가 연습을 했겠어요? 거짓말쟁이. 7번 아이언으로 하프 스윙을 하고 풀 스윙까지 할 수 있는 쉽게 골프를 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줬었는데요. 오늘은 드라이버를 쳐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7번 아이언과 드라이버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가 달라요? 어? 왜? 이게 훨씬 무거울 줄 알았는데 이게 더 무거워요. 맞아요. 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튕겨.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골프채에서 가장 긴 클럽입니다. 길이는 가장 긴데요. 길면 휘두르기에 딱 좋은데 무거우면 좀 휘두르기 좋지 않겠죠? 그래서 짧으면 짧을수록 무거워지고 길면 길수록 가벼워집니다.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연습하려다가 치신 건가요? 아, 근데 통 소리가 났어. 통 소리가 났어요. 네, 그래서 이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헤드가 크고요. 안에 텅 비어있기 때문에 치면 굉장히 깡 소리가 납니다. 정 가운데에다가 튀겨보세요. 이거 ASMR 한번 해야 되는데. 맞지? 근데? 타격하는 소리가 다른 거를 좀 들려주고 싶어서 자, 1번 7번 아이언입니다. 반응 뭐야? 반응 뭐야? 아 너무 웃겨. 왜 김새? 뭐? 진짜 맞으면 좋겠다. 자, 이게 아이언이었고요. 자, 이게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워낙 길기 때문에 저 옆에 잘 봐야 돼요. 날라가면 되지 뭐. 자, 이번엔 드라이버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헤드 자체도 크지만 이 헤드 페이스 면의 깊이도 굉장히 깊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맞으려면 공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닥에서 약간 올려놓고 칩니다. 이 지금 바닥에 올려놓은 얘는 T라고 해요. T자로 생겼네요. 이 공에다가 이렇게 받침대처럼 받쳐놓고 한 번에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티를 꽂고 시작을 할 거고요. 이 공은 반 정도 올라오면 돼요, 헤드에서. 일단 질문 있어요. 네네. 이 드라이버로 칠 때만 티를 꽂나요? 그건 아니에요. 다른 클럽을 칠 때에도 티를 꽂을 수는 있는데 모든 골프 게임을 시작할 때는 공을 놓고 시작하죠. 그땐 티를 꽂을 수 있어요. 근데 얘만 티가 높은 거고 다른 애들은 짧은 티를 써요. 그래서 다른 거는 쇼티, 요거는 롱티라고 합니다. 네, 시작하는 구역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다. 일단 그 타구 음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한번 또 쳐볼게요. 왜요? 칠 수 있겠어요, 하림 씨? 전 티도 날아가는 줄 몰랐어요. 원래 같이 치는 거예요. 머리도 풀렸어요. 지금 보이세요? 머리도 풀렸어. 혜림아, 너도 이렇게 세게 칠 수 있어. 응. 응? 기니까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을 거야. 자, 언니 한 번 더 해볼게. 자, 깡 소리가 납니다. 깡. 아니, 할 수 있어요? 링? 언니보다 약할 것 같아. 그러면 이 드라이버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꾸꾸! 드라이버
사람처럼 제일 긴 채로 오면서 우리의 이 공이 맞는 헤드 페이스에 누워있는 각도, 로프트 각도가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맞았어. 그럼 높게 가겠지.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은 공이 낮게 가겠지. 네. 어, 그래서 근데 멀리가. 그렇지. 멀리 가지. 그래서 그리고 얘가 길잖아. 그러니까 휘두르는 스피드가 더 빨라지겠지. 그 얘는 그냥 자동으로 멀리 가게 만들어져 있어서 너가 딱히 세게 안 쳐도 돼. 언니가 근데 쳤을 때 너가 막 기겁을 한 이유는 이게 소리가 크니까 깜짝 놀란 거지. 사실 내가 더 세게 치지는 않았단 말이야. 태각이니까 그냥 조금 더 빨라지게 느껴지는 거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이 길이 자체가 기니까 스피드가 증가하니까. 근데 나는 똑같다. 나는 똑같다. 그리고 공을 이렇게 좀 왼쪽에 놔주면 좀 더 뜰 텐데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기서 치면은 낮게 갈 거 아니에요. 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버는 왼발 안쪽에다가 맞춰 놓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왼발, 그렇죠, 오른발 어깨 넓이. 근데 어깨 넓이에서 채가 기니까 한 걸음 더 넓게 셀게요. 오케이. 혹은 조금 더 한 걸음 넓어도 돼요. 오케이. 이렇게. 왜냐면 이게 기니까 버텨야 돼서. 그 다음에 손을 잡으면 된다. 이렇게 잡으면 돼요. 굉장히 왼쪽에 공을 준 것 같죠? 네. 네, 괜찮아요. 그게 맞아요. 그 다음에 똑같이 어드레스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채는 약간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아니요, 아니요. 그 다음에 채도 똑같이 그냥 놓고 손을 여기서 잡으면 되는 이렇게.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골프채를 잡을 때 손은 왼쪽 허벅지 안쪽. 요게 맞다. 그러니까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공을 왼쪽에 놨으니까 나 전체적으로 여기로 가는 거지. 여기에서 이것만 가는 게 아니야. 전체적으로 가는 거야.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손을 옮겨놓기만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따라가면 안 돼요. 어? 여기서 손만 왼쪽에 갖다 놔야 되는데 혜림이 지금 이렇게 따라갔거든? 그러면 이게 정상이면은? 이게 가운데 이렇게 얘만 가야지. 그럼 오히려 오른쪽으로 이렇게 내가 기울어진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아까 이렇게 됐지? 그건 아니다. 잠깐 뒤에서 확인 한번 할게요. 지금 굉장히 좋고 힙업만 해보자. 힙업. 오케이. 무릎 구부리고요. 자, 약간 바닥에서 채를 떼보세요. 그럼 약간 더 멀리 서야 되잖아. 살짝만. 멀리? 살짝만. 오케이. 오케이. 바닥에서 떼고 시작할 거예요. 그냥 한번 쳐볼까? 쳐보자. 시작! 낮게 낮게! 낮게 낮게 칠게요. 낮게 낮게. 다시. 오, 잘 치네. 괜찮은데? 괜찮은데? 낮게 친 거. 야, 이거 근데 느낌 좋지? 어. 그래. 나이스, 나이스 샷. 골프하는 기분을 느끼고 싶다면 드라이버로. 그렇지. 이게 치는 재미가 있어. 이게 드라이버가 깡 하고 날아가니까 쾌감이 뭐아 잘해! 쾌감이 있어? 자, 그래서 언니가 여기다가 티를 좀 줄 테니까 너가 티를 직접 꽂고 몇 개 쳐보자.